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되게 하시고 언약, 말씀, 약속 잡은 사람으로 또 신앙생활을 억지로 견디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우리 대표에서 김이삭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화교회를 상윤동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화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이 37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큰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의 전도의 큰 문을 악한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옵고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에 100만인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제3의 예루살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원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1강 237 빈곳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237 빈곳에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2강의 치유의 빈곳이라는 현장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빈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셨고 제 3강의 서밋의 빈곳이라는 현장을 받았습니다. 서밋의 빈곳에 우리들이 서게 하여 주셨고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우리 전도자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봉준 당회자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엘리사의 영권의 칠변에 다하여 주옵시고 이 허감의 건세를 기우고 전도의 큰 문을 열은 장자교로 세우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의 축복을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교회 말씀 나중 영광이 커지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취될 말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이 우리가 전도의 큰 문이 열려서 각자 현장에서 나 땅을 차지하는 전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거된 말씀을 세계를 바꾼 그 날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전교인들이 사모노를 실천하는 전도제자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 기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성전에 코로나 19가 종결되어 이 성전에 차고도 넘치도록 하나님 자녀를 보내주셨고 이 성전에서 말씀 기도 전도하는 현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244면에 있고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숙양 한 마리와 1년 된 숙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숙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가족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일 주일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좌석의 20%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4일 주일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24일 주일 1부 때는 1, 3 대교구 분들 오시고 2부 예배 때는 2, 4 대교구 분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부, 2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혹 우리 렘넌트 가운데 1부, 2부 예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렘넌트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광고 잘 이해하셔서 같이 함께 대면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도 대면 예배 이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오전 11시 예배 하나홀, 그리고 오후 7시 30분은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 찬양대에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전도학교도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18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1월 18일 월요일에서 22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새벽기도 차량 운행 시간표가 주보와 또 소통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와서 본당에서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하나 서미스쿨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자로 서밋 학교의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후대입니다. 8명까지 받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11일 월요일에서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지원 서류는 유아 기간 재학 증명서, 학부모 다짐서 및 동의서, 입학 원서입니다. 문의는 김진용 목사에게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입금 계좌가 소통방과 또 주부에 있습니다.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주일 헌금자 명단은 카카오톡 하나교회 소통방 또 인터넷 주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소식입니다. 세계교사수련회가 1월 18일 월요일에서 19일 화요일까지 RUTC 방송국에서 훈련비 없이 무료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화요제자 훈련은 1월 26일 화요일이고 줌 온라인으로 훈련이 드려지는데 1월 22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신청해 주시고요. 회비는 훈련 회비는 7만 원이 있습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 1월 23일 토요일 RUTC 방송으로 각 현장에서 인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오늘 포르투갈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우리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계를 바꾼 그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This is a scene where we see the beginning of Exodus. 전국 세계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All those who are giving this contact-free worship all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when were you born?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You are born and living inside the hands of God. 그걸 보고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And we call that the God who has led us from the past. 언제쯤 소천할 것 같습니까? When do you think you will pass away?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That is also in the hands of God.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t is the God who leads us and guides us into the future.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If that is so, then today, what is the word that we must hold on to? 영상으로 출애굽 장면 시작하는 걸 잠깐 보여줬습니다. And so we saw a very short scene of the right before the beginning of Exodus. 자, 오늘이 제목이 세계를 바꾸는 그날이었습니다. And today's title is the day that changed the world. 어떻게 세계를 바꿉니까? But how can we change the world? 이 말은 쉽습니다. Now these words are very simple to say. 그렇죠. Isn't that so? 세계복음화 누구나 쓰는 말입니다. Everybody says, "Oh, world evangelization." 뭐 미래복음화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And the words to say evangelization of the future, that's very simple to say. 구경도 못 해본 2, 3칠 나라에 5천 종족이 넘는 곳에 어떻게 그걸 바꿉니까? But how can we go and change this amongst the 237 nations that we have never even seen or been to or even changed and seen the 5,000 people nation? 예, 그 답을 못 얻으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If we do not come to this answer, then today we live it very strangely. 신자든 불신자든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들어 만나 봅니다. Now, whether they're believers or unbelievers, they're very important, you know, famous people that I meet with.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회는 이렇다, 뭐 교회는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they come to me saying the church is like this or church is like that. 뭐 신학 사상 따라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합니다. And depending on their theological thoughts concerning it, they say it this way or that way. 배운 또 신학 공부 통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And then according to the way that they have learned theologically, they go and give me their interpretation. 또 이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합니다. And they talk to me according to their ideologies. 교회를 잘 몰란 거죠. Now that it means that they do not know.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So they'll be so confused. 아니 세계를 어떻게 바꿉니까? How can we change the world? 오늘 그 답을 얻어가야 돼요. Today you must hold to this answer. 지금 그 어린 아이를 때려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지금 되었습니다. Right now we saw an incident, an event where a young child was physically abused and killed. 양자로 데리고 올 때.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건 아닐 겁니다. And I'm sure when they first adopted this child, they didn't think we're going to abuse and kill her.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받아서 죽이자 그런 계획은 한 것 같지는 않죠. And I'm sure they didn't have the first plans to adopt this child in order to kill her. 또 어린 아이를 심하게 때리면 죽잖아요. Now if you seriously or physically abuse a child too hard, of course they can die. 그런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And I'm sure they are not people who do not understand that or not even know that. 아, 또 이게 잘못된 짓이다. 라는 거는 알았겠죠. And I'm sure that they knew what they're doing was wrong. 근데 왜 그랬습니까? But why did they do it?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What kind of benefit was it for them to do that? 자, 이게 지금 이런 걸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If you do not understand this, you'll be in trouble.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this person was not able to control themselves nor their emotions.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And there's so 그렇죠? many people like that. 영적 문제 와서 감정 컨트롤이 너무 안 돼요.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their spiritual problems not able to control their emotions. 화나면 못 참습니다. 죽이고 말이죠. And so when they're angered, they get so angry that they kill someone. 심지어 화난다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They get so angry to the point where they kill their children, kill their even husbands. 내가 자식을 죽이는 게 목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It's not that they have this goal of killing someone.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유도들이고요.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These are the reasons why we must do world evangelization. These are such important reasons.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n John chapter 8:44, it says Jesus himself said this. 자, 이런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And because they don't know this, they don't know the church. I mean, this is the words of Jesus.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He says, "Your father, the devil." 무슨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너희 아비 마귀. These are very fearsome words. He says, "Your father, the devil." 처음부터 살인한 자. And he says, "From the very beginning, he is a murderer." 거짓말한 자. And he is one who lies.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t's what it says. 자,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배 드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And because they do not know this, they don't know the reason why they have to go to church, why they even have to give worship.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애굽이 완전하게 사단에게 잡혔다. 아비란 말은 잡혔다, 소속됐다 그 말이에요. And so we see in today's passage that the Israelites had become complete captives to Satan. They had become children to the father.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고요. 지금 현재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Oh, what I have to do in the future, it's not that it's not important, but that's not the focus of the Bible. It's talking about right now whom your father is. 이걸 지금 유명 인사들도 모르고 과학인에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But renowned individual scientists, they don't know about this. 지금 오늘 어떤 본문인가 하니까 애굽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And the passage that we see today is that the Israelites are completely captive. 그래서 뭐합니까? And what do?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거예요. They go and they murder all of the children. 그것도 막 굉장히 그 사명 가지고 말이요 유대인 아이들을 죽이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And they do it with such missions in their hearts to go and kill off all these Jewish children. 이 사단이 다 잡은 거예요. And so they're completely captives to Satan.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Then how about the Israelites? 이스라엘은 뭐 이제 현실 그 먹는데 급급했어요. The Israelites, they're so focused on how they're going to eat, how. 노예가 된 감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They don't even have the sense that they are slaves. 요게 사단의 전략이요. This is the strategy of Satan. 그런 중에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겁니다. And then in that state, they are going into the wilderness. 광야로인데 또 나왔어요. And again, we see it again. 유월절. The Passover. 여러분 그 지금 어떤 시대가 왔는 거니까요. Now, what kind of age are we in going into? 현재 지금 강대국에. 길에 나와 있는 거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We see that in these powerful developed nations, in the streets, there's so many beggars. 지난번에 가 보니까 몇 년 전보다 배로 많아졌어요. And last time I went, I felt like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or beggars in the streets have multiplied. 정신 돌았으면 사단에게 잡혔어요. There's so many people who have lost their minds. 어떻게 할 겁니까? Trapped by Satan.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this? 그래서 렘넌트들 외국인들 조심해야 돼요. 방길이라든지. 외진 길 조심해야 돼요. And so remnants, when you if you are overseas, you have to be careful in the nights in the streets or in the alleys. 그 정신 돌아서 마약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So many people are taking drugs, completely lost in their minds, and they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이 강대국이면 사단이 뭔지 재앙이 뭔지 지옥 배경이 뭔지 전혀 모르니까요. And these developed nations, they don't know who Satan is, what his strategies are, what his plans are. 그거 알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And to know this and notify people of this, that's why the church exists. 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죠. But they don't know why the church exists in the first place. 한국에 한 해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 지는 정신병자가 200만 명 넘어 나왔습니다. They said that there are over 200,000 patients in Korea alone who are not able to do anything throughout one year and they're just staying inside the hospitals. 그러면요. 병원까지 안 가고 정신 돌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두 배입니다. Staying in hospitals who are mentally disabled or ill and then amongst aside from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outside the hospitals. 예, 멀쩡하게 일 잘하고 공부 잘하면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고 남 괴롭힌 사람 더 많습니다.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living their lives working, studying, and yet afflicted by their mental problems, giving problems to others as well. 어떻게 할 겁니까? What are we going to do about this? 세상에 아무도 답 안 줘요. Nobody in the world is giving them an answer. 의사인데 찾아가면은 약간의 그 필요한 가장 과학적 의학적인 약을 주겠죠. And I'm sure if you go and visit with a doctor, they'll give you medical assistant, scientific assistant to help you with that. 고쳐지질 않아요. But it's not going to heal them. 더 많아져. And it becomes even worse.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What is the Holy Spirit emphasizing? 계속 강조합니다. He continues to emphasize this. 그리고 이걸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But we can't ignore it. 한 번 두 번 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It's not just once or twice, but he continuously repeats himself. 성경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봐도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There is a Bible where unbelievers can also look at. 그러나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데가 있습니다. But there's also parts of the Bible that only those who are saved can understand.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아주 사명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And then there's also parts of the word of the God that is only comprehensible by people who are chosen amongst those believers. 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유월절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And then it's not just once or twice, but continuously in the Bible we see the words about the Passover. 뭡니까? What is that? 도저히 이해 안 되죠. 피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And you can't understand it. They continuously talk about the Bible or the blood. 뭐 매력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There is no charisma amongst that. Yet the Bible is continuously repeats it. 여기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 있어요. And we see that the past, present, future is all within it. 결국 십자가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And then also it talks about the blood of the cross and the shedding of the cross. 이게 답입니다. This is the answer. 그거 알려야 돼요, 교회에서. And the church must notify people of it.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People who come to the church, they need to understand this. 아니, 뭐 교회 말이지. 뭐 때문에 구원 예수에게만 구원 있다고 말하냐? Oh, why is it that the church only say that salvation is only in Jesus? 급해지시기자. Oh, let's get rid of that. 예, 법 만들자고 하죠. They're saying, let's make a law to do that. 그분에게 묻습니다. So I want to ask the person who is saying to do this.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은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I bet your children and your family are suffering. 그리스도라야만 고쳐집니다. It is only through Christ that that could be healed. 그리스도라야만 구원받습니다. And only through Christ that they can receive salvation.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And so we see that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words in the Bible.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합니다. 유월절 지켜라. And so because people do not understand, again the Bible repeats itself. We have to keep the Passover.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Then what is the answer that you must absolutely receive? 여러분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Today you must hold to the covenant. 아니 세계를 바꾸나 내가 어떻게 세계를 바꿉니까? Oh, we have to change the world, but how can I change the world? 답은 간단합니다. The answer is simple. 영적 세계를 바꾸라는 겁니다. It's to change the spiritual world. 그 말씀입니다. That's what it's trying to. 영적 세계를 바꾸는 그날. The day that we change the spiritual world. 여러분 이게 영적 응답이 먼저 눈에 안 보이게 형성돼야 그 뒤에 답이 옵니다. Now, 이걸 알아야 돼요. Will come to you after you have the eyes to see the spiritual realm. 나에게 영적 그릇이 먼저 준비돼야 그 다음에 담기는 겁니다. You're able to, you know, gather your answers upon the vessel when you have that spiritual vessel first. 어떻습니까? What is it for you? 아무 잘못 없이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죽겠어요. Let's say that you're just walking down the street and somebody comes and stabs you to death. 아니 여러분 자녀가 아무 잘못 없이 가다가도 불량맨도 얻어 죽었다. 어떻게 할 겁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when your child is walking around the street with no fault of its own and yet they are beaten up and killed by gangsters?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Now, what kind of fault does that child have? 그 잘못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And people say, "Oh, that was bad luck." 영적 상태입니다. It is their spiritual state. 굉장히 중요해요. This is very important.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No. Mankind are spiritual beings.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며 창조주예요. And God is a spiritual being himself and he is the creator God.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And that's why in the beginning of the worship we say that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이것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And this is the words that Jesus said to the woman. 얼마나 중요합니까? How important is this? 그래 여러분 먼저 받을 응답이 뭡니까? So what is the answer that you must first receive?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복도 누리고 거기에 가는 겁니다. Now you must know the blessing of the throne of heaven in order for you to enjoy that and also go towards it. 만약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한숨을 안 믿는데 거기서 응답 받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How can I know and go to the throne of heaven or even enjoy the answers if I don't know what that is? 예,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And that's why we see that the triune God is working upon us through his word through salvation. 그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 And that is whom we call the Holy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럼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는 거예요. And God gives us the identity. 이 신분 배경이 뭡니까? Now what is that? 자꾸 성경을 틀리게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맞습니다. The background of it, what is that? And then we see that the Bible is really interpreted incorrectly. Of course, if you die, you go to heaven.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But the Bible doesn't teach it that way.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다가 가는 겁니다. It says before you go to heaven, it is to fulfill God's kingdom on earth and then go to heaven. 언제 가느냐? When do we go? 이 땅을 떠나는 날. The day that we leave this earth. 마지막 때. On the last days. 시대 각각 다를 수 있겠죠. And I'm sure it's all different for everybody.
뭐 얼마 전에 신자 소천했던 하늘나라 가는 거죠. And we see another believer who went to heaven. Yes, they have that time period. 어마어마한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And so we have this tremendous authority. 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Why do we worship? Why do we give prayer? Because God says that He will give us absolutely the authorities to go against darkness.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In the very beginning, Jesus said, 내가 네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준다. I will give you the authority to stample on scorpions and serpents. 예수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And then in the, in the middle, Jesus 마태복음 12장 이 말 알아듣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 상관 없느니라. In the middle, in Matthew chapter 12, if you do not understand these words, then there is no reason for you to live. 성령이 임하여 흑암 사단을 결박하면 하나님 나라 이룬.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and you bind the works of Satan, it says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it. 지옥은 언제 갑니까? Then when we go to hell.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완전한 지옥으로 갑니다. You go to complete hell after living a life of hell, after living a life of hell with that background of hell as well.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배경부터 되어져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And so you need to have and form the spiritual background in order for these answers to come. 쉽게 말하면 세계를 바꾼 날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말은 영적 세계를 바꾸는 날. And simply put, it says the day that we change the world, but it's actually the day that we change the spiritual world.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언약 잡아보세요. So today, may you hold on to this covenant. 혹시 불신자 가운데 제 설교 듣는 사람 있을 겁니다. I'm sure there are unbelievers who are listening to my sermon. 아,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And you say, oh, I don't need to believe in God.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I've already succeeded. 우리는 공부도 잘합니다. I study very well. 우리는 돈도 많습니다. And I make a lot of money. 다행입니다. I'm glad that you do.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요, 심각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있을 겁니다. But inside of you, inside of your children, there is a serious spiritual problem that you cannot solve on your own.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And it is for that very reason God sent Jesus Christ, and that's why we gather in the church to give worship. 왜 유월절을 계속 강조합니까? Why does it emphasize the Passover continuously? 첫째입니다. Number one. 유월절 각인되라고. To be imprinted with the Passover. 그리스도 각인돼야 돼요. To be imprinted with Christ. 이때부터요 영적 세계화가 벌어집니다. And that's when we see the opening of the spiritual realm. 그리스도 각인되는 날 영적 상태 바뀝니다. And the moment that you're imprinted with Christ, that's when your 중요해요. spiritual state changes. 그리스도 각인되는 날 영적 각인 바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And so when you're imprinted with Christ, it's not only imprinting your spiritual state, but you are completely indwelling with Christ. 자, 왜 각인되어야 됩니까? Now, why must we be imprinted with this? 후대가 망해요. Because the next generation will be completely. 여러분은 겨우겨우 견디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가면 되는데 후대에게 와요. You barely live your life, living this life of hell, and then go to heaven. But how about our next generation?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후대들이 아무 잘못 And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ost important part of God's word, the next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they had no fault of their own and they were suffering. 이래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명씩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And so what happened? We see that when the Israelites males were burned, one and one by one they were killed off. 여러분 실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Let's say that you were going through this realistically. 아, 여러분 자녀가 그래 실제로 이 영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Let's say that your children were going through this spiritually. 하나님이 그 답을 준 겁니다. And that's what God has given to us this answer. 피, 이 말이고 개구리 재앙, 뭐 어떤 재앙도 안 돼요. And so all these curses, the curses of the blood or even the frog, nothing worked. 여러분, 막 나일 강을 피로 문들게 만들어도 안 돼요. And it didn't work even when they turned the Nile River into blood. 막 개구리 재앙을 내리도 안 돼요. And it didn't even work when they had the curse of the 파리 재앙을 내리도 안 돼요. Or even the curse of the flies. 여러분, 가축을 다 죽이고 재산 다 문들어도 안 돼요. It didn't work even if they killed off all the livestock and got rid of all your belongings. 독종을 내리도 안 돼요. And it didn't work even with all the boils or even the skin disease. 요즘 말하면 코로나가도 막 내려도 변하지 않아요. And so even when In today's terms, even if something like COVID continues to come, people do not change. 막 우방 내려서 재산 다 무너뜨렸다. 변하지 않아요. They destroyed all their properties with the curse of the hails, and yet they did still not change.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But they were able to come out on the day that the blood of the lamb was spread.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이스라엘은 해방되나. The day that they spread the blood of the lamb, that was when the Israelites.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그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The moment that you're imprinted with Christ, that is when you're able to come out from the hands of Satan.
중요합니다. This is important. 이게 각인되라 이 말이요. 그래 또 율을 지키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We must be imprinted with this to keep the Passover because they weren't listening at all. 어떤 내 생각대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A lot of people they believe according to their own understanding. 그렇죠. We have to believe according to God's word. 여러분도 진짜 그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이 피, 그리스 왜 자꾸 유월절 강조하냐 그리스도 피 언약 각인되는 순간 영적 상태는 뒤바뀐다. Do not be doubtful of God's word. It says that the moment that they were imprinted with Christ, everything, their spiritual state and the realm completely changed.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I'm sure everybody has a cell phone. 칩이 들어가는 순간 전 세계 소통돼요. The moment that a chip goes into there, the whole world can communicate with you. 그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And that can become a problem.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여러분 칩이 딱 들어오면요. 언약이랑 각인되어 버리면 전 세계 소통이 돼요. But when that spiritual chip is inputted, then they're able to have communications all throughout the world. 홍해 만났지 않았습니까? They were faced with the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So imprint. 구원받은 자는 홍해도 건널 수 있다. People who are saved can even cross the Red Sea. 구원받은 자는 죽지 않는다. Those who are saved cannot die. 이 애굽은 끝까지 따라왔는데 애굽을 멸망시키다. Egypt continued to follow them until the end. God destroyed them. 그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And then there's something else that's important. 애굽은 죽었어도 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Egypt might perish, but Satan will never perish.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And that's what we see. The second thing. 유월절 체험해라는 겁니다. It is to experience the Passover. 체험해야 돼요. We must experience. 각인되어야 되면 체험해야 됩니다. We have to experience it. 이때 뭐가 생깁니까? Then what happens?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You start to gain spiritual strength. 어떻습니까, 여러분? Then what will happen? 영적 힘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That's when you start to see spiritual strength. 어떻게 체험합니까? But how can you experience this?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예배를 통해 집중하시라. It is to correctly focus on God's word during worship. 오늘 보세요. 7일간 무교병 먹으라. 17절에 나왔어요. We see that in verse 17, on the 15th day of this feast, it's 7 days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18절에 노동하지 말고 성회 모여라. And then on verse 18, it says, do not do any kind of ordinary work, but gather for the holy convocation. 교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come to worship a church, and yet they think about other things. 정말 불쌍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And those people, I'm very, very sad for. 여러분 주일날 하루라도요 제대로 말씀에 딱 집중해요. Even if it's just one day, that 그렇죠. Sunday of that week, coming to focus and concentrate on God's word, but how?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음성을 들어요. You have to listen to that spiritual voice of what God wants me to hear that week.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지금? What is it that God wants to speak to me?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To that voice, where am I right?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에 있는 거예요. Right now, we have come out from Egypt and we are in the wilderness.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죠. It is to hear God's voice.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And then what? 수송아지. It is to see the bulls. 수양. And then there's also the ram. 오늘 본문 나온 거예요. 어린 양 일곱. And then the 7 male lambs. 수염소. And then also the 기름. Ram. The oil. 곰가루. And then also the fine flour. 이렇게 나옵니다. 뭘 말합니까? What is it all representing? 오늘 여러분이 유월절 체험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찾아내라. You have to discover the spiritual strength of understanding the Passover. 예, 여러분 자꾸 이 세상 도피하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약 내놓고 기도하다가 영적 힘을 찾아내라. Don't try to escape the world or your problems, but really come before the Lord and really find that covenant, understanding His word and strength.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May this blessing be upon you. 저는 진짜입니다. And I truly say this. 여러분과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I met you 30-some years ago. 그리스도 각인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계속 응답 주셨어요. And then the moment that I was imprinted with Christ, with not even one day, God has continued to show me this. 지금은 전 세계 237 나라 문이 열리는 가운데 5천 종족이 전혀 복음 못 듣고 있어요. And in the midst of going towards the 237 nation and the doors opening, there are 5,000 people nations that have never heard this gospel. 전혀 못 듣고 있어요. They've never heard of this gospel. 옷 안 입는 나라도 많아요. And there are so many nations where they don't even wear clothes. 여러분이 갔다 온 데는 비행기 타고 갔던 도시일 뿐입니다. And those places that you've been to with the plane, those are just cities that you've been to. 간혹 우리 의료팀들 의료봉사하면 조금 멀리 가보기도 하죠. And then I'm sure our medical teams, they even went off somewhere a little bit further, deeper. 난립니다 전 세계는. But right now the whole world is in a. 물이 없어서 거의 병들어 죽습니다. And there's so many people diseased and dying because they're lacking water. 5천 종족. 5,000 people nations. 그래서 나는요 서울대 물 그 하는 교수님한테 이게 답이에요. And so when I met that professor, you know, majoring in water, that was my answer.
어떤 검사를 지낸 분이 대학 총장으로 계신 분이 제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One prosecutor I used to know who was also a professor, he said this to me. 5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축구 구단을 만들 수 있대요. If you just have $5,000 a 1년. year, you can go and manage a soccer team. 어느 정도 아시겠죠? Do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뭐 우리 기독교에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But right now, the people, the Christians, they don't even have a tear concerning this. What's more scary?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They don't even have any kind of thought concerning this. 지금 다 죽어가요. But the whole world is dying right now. 가야 됩니다, 이제. And we have to go into it.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한 이후에 끝이 오리라. Why? Because the end will come after the gospel is proclaimed to the very ends to all the nations. 한 번도 아예 움막치고 이래 사는 일이 굉장히 많아. There are so many people, nations that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hey're just living their lives just with a hut, like we think. 1달러는요, 거금이에요, 거금. And then to them, $1, US dollar is. 지금 제가 먹는 거 얘기합니까? Now, am I talking about something else? 제가 지금 돈 얘기합니까? Am I talking about money? 현재 죽어가는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I'm talking about the fields that are perishing right now in this reality. 완전히 기운동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이에요. And they're doing strange things, doing all these kind of movements.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유월절 성경을 왜 강조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백 번도 아니고 말이에요. Why is it that the Bible continuously repeats itself about the Passover, not once or twice, not even 100 times, but why continuously? 그리스도 언약 각인되는 날 영적 상태는 바뀐다. The moment that you're imprinted with the covenant of Jesus Christ, your spiritual state changes. 그리스도 언약 체험되는 날 영적 힘생인다. And the moment that you experience the power and the covenant of Jesus Christ, your spiritual state changes. 속지 마세요. Do not be deceived. 걱정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세 번째입니다. Third. 유월절 증인되도록 체질 갖추라는 겁니다. It says to have the nature to become the witnesses of Jesus. 저는 왜 자꾸 강에 묶어두고 왜 자꾸 시키겠어요? Why is it that God kept them in the wilderness and kept them to do that? 빨리 데려오든가지. Why didn't He just take them quickly into the land of Canaan? 그 반란 일으킨 사람 왜 일으킨 줄 압니까? And do you know why all these people who went against God did that? 이해가 돼요. I understand. 아니, 3일이면 가는 길을 왜 우리를 붙들어 놓고 있냐 이거요? They're basically saying it could take us only 3 days, and why are you keeping us here? 이해돼요. I do understand them. 그래서 내 멋대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And that's why you shouldn't believe in God. 이 사람들 말이 맞다니까요. No, those words are right. 가나안 땅 지금 3일 길이면 가는 남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느냐 이렇게 no, 나와요. Going to the land of Canaan is only a 3-day journey, but why are you keeping us here in the wilderness for such a long time?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가 오는 줄 알고 전부 힘 합쳐서 싸울 준비돼 있는데 다시 애굽 들어가자. Oh, all these people at the land of Canaan, they're mustering up their strength to come and attack us. So let's just return back to Egypt. 다시 들어가는 3일이면 가. We could go back in 3 days' time. 가서 다시 너희 하겠다고 하면 돼. And all we have to do is to say that we'll be your slaves again.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Yes, those words are truly correct.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But do not be deceived by them.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Be imprinted with Christ.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체험해라. Experience. 광야에서 뿌리 내려라. And in the wilderness be 광야에서 체질 만들어라. And in the wilderness have that nature. 그리고 가라. And then go. 그 말씀이에요. That's what it's trying to say. 그렇다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f that's so, worship is truly 안 그러면요, important.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 존재 필요 없죠. If worship isn't important, then there's no point of the existence of churches. 그러면 내 존재도 필요 없어요. Then my life has no point of existence. 뭘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What's the point 그렇잖아요. of us sitting here? 내가 뭘로 삽니까 그러면? For what reason should I l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at's what happens. 비대면 시대는 많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Now this age of contact-free or contactlessness, we have to think about something.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And then just as a prayer of our elder, 그쵸? this world has come to a very dangerous point. 굉장한 것이 또 발전되기도 해요. And then there's also great advancement.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And there's a point where poor people are just further into poverty.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가 왔습니다. And right now we're in this point of this dangerous age. 이스라엘 민족에게. Now, the people of the Israelites. 뭡니까? What happened?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질화시킨 증인이 되라. It says to become the witnesses of not just simply, you know, possessing this, but to have the nature. 이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Then what happens? 영적 서밋이 돼요. They become the spiritual summit. 이게 먼저입니다. That's
everything. 영적 서밋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What happens when you become the spiritual summit?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He says with all the authority from the heavens and the earth I will be with you.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약속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Now, this is the promise that was given to Abraham from the very beginning and also the promise given to Jesus. 저 바벨론에서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라. And then when they came out of the Babylon, they said that the authority for the heavens, the earth and the oceans, the stars will all roar. 그 붙잡은 게. We have to hold on to. 혹시 여러분 사업 어렵지 않습니까? Now, aren't your businesses suffering right now? 잘해라 못해라가 아니잖아요. It's not about doing right. 기본 아닙니까? This is the basics. 그렇죠. 불신자도 하는 기본 아닙니까? This is the basics. 빨리 영적 힘 얻어야 돼요. We have to quickly muster up our spiritual strength. 뭐 때문에 말입니까? For what reason? 후대를 위해서. For the next generation. 후대를 위해서요. For the next generation. 광야에서 말씀했습니다. And this is what God says in the wilderness. 지금까지 있었던 이 놀라운 언약을 자녀에게 각인시키라. This tremendous covenant that you have received in the wilderness, we have to imprint it to our church or children. 뿌리 내리게라. To have it rooted in them. 체질 만들어서 데려가라. So that they can have that nature and then go off. 그래서 누웠을 때, 앉았을 때. So even when you're lying or standing. 그 정도가 있잖아요. And not even 손목과 이마에. To be sealed on their wrist, on their forehead. 심지어 그 정도가 이제 길 갈 때. And that even when they go off in the streets. 보도록 해라. So that they can see. 여러분을 하나님은 귀중한 유월절의 증인으로 해요. And so God desires to raise you up as the precious witnesses of the Passover.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졌어. And whenever, wherever the Ark of Covenant went, 그쵸? It says that the Jericho River, even or the Jordan River, split. 요단 그 무슨 말이죠? What does that mean?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It means that God has fulfilled the work that mankind cannot do. 그 이유가 뭡니까? And what is the reason for? 후대와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He's saying, go and save the next generation. Go and save the world that do not know this.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And so he even broke down the walls of Jericho. 여러분 해와 달도 멈추게 했어요. He even stopped the sun and the stars.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That's what happened.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이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Now the conclusion is that we have to understand and enjoy this. 꼭 기억해야 영적 realm. 세계를 먼저 누려야 육신적인 걸 살릴 수 있어요. You have to enjoy the spiritual realm first in order to save the physical world. 영적 세계를 바꿔야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An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you have to first change the spiritual world. 그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These are the important words of the Bible.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 데도 갈 수 있어요. And you have to know the spiritual world first in order to go to where it's eternal. 이걸 여러분들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How much of this are you enjoying right now? 저는 가끔 이렇게 혼자 웃을 때 있습니다. There are so many times when I just kind of chuckle to myself. 근데 이게 사람들 말 들으면서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And then there's times when I just laugh to myself when I hear people's words. 너무 사정 모르는 소리 하니까 웃을 때가 있어요. There are times when I just kind of giggle to myself because they really don't know what's going on. 여러분, 저 내일 또 큰 대회 있습니다. Now tomorrow there is a very big 그렇죠. conference. 지난 주간에 큰 대회 했습니다. And then there is also a very big conference that took place last week.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And then there are people who came to this worship. 저는요, 24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So for me, I have to be completely entrapped in this 24/7. 숙제 있습니다. That I have my homework. 당장 여러분 그러면, 당장 그럼 장로님. 저 예원교회 간증 하나 가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s going to happen? Let's say that someone says to you, "Hey elder, go to Yeowon Church tomorrow to give a confession." 그러면요. 잠자는 데 달라요. Or testimony. That very night, the 그렇죠. way you sleep will change. 아니, 똑같이 밥 먹는데 밥 먹는 게 다르다니까요. And that even though everybody's eating the same kind of meal, your the way you eat is different. 아무도 모르지만 대화도 달라요. And then nobody knows of this, but even your conversation starts to change.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30년 해오고 지금 앞으로 우리 지금 빈 곳으로 진가를 마지막으로 지금요. And so I've been doing this for the past 30 years, and now we're going towards the empty places.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And I'm sure nobody really understands what I'm saying. 이거는 훌륭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And it's not something that I do because I'm so renowned.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부름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인간적인 수작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I'm simply just running the errands of the Lord, but I'm not doing it with the small mimics of world mankind.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But there are sometimes when I feel like nobody really understands this. 그냥 웃습니다. And so I just chuckle to myself.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를 붙잡으면 세 가지 온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When you start to hold on to these spiritual realities, there are three things that come to us: the throne of heaven. 거기 가기 전에 보좌의 축복이 먼저 와요. First, before we go there, the throne of heaven comes upon you.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And this is something that Jesus explained for 40 days.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The works of the heavens. 진짜 보좌에 가면 일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 And so when you go to heaven, you don't need to do all of these kind of works. So the works that we have to do right now here.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시공간 초월하게 돼. It is to transcend the time and space.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치유 서밋이 나오는 겁니다. To see 참된 치유와 서밋. True summit of healing.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These are the blessings that God has prepared for us. 오늘 이 언약 꼭 붙잡아야 돼. And so today, may you really hold on. 자, 그렇다면 내가 항상 붙잡는 게. Then there is something that you must always hold on to. 항상 붙잡는 게 뭔가 중요합니다. Then that is very important. 마약 중독자는 항상 마약 생각납니다. People who are drug addicts are always thinking about drugs. 됐습니다. That's right. 도박 중독자는 항상 도박 생각납니다. People who are addicted to gambling, they're always thinking about gambling. 됐습니다. That's right. 내가 항상 팍 붙잡아진 있잖아요. And so, but there's something that you always hold on to. 나도 모르게 붙잡아진 있어. There are things that you 그렇죠? grab onto without even you thinking about it. 중요합니다. That is important. 그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That is your spiritual state.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잡아 버리면 보좌의 응답과 시공간 초월하는 치유 섬이 사이에 나요. When you truly hold onto the covenant of the Lord, then we see the experience of the throne of heaven, and then we are able to go into the places of healing. 기도부터 갑니다. 올해는 2, 3, 7 나라 정도가 아니고 5천 종족 빈 곳을 향해서 우리나라 국내 빈 곳 꽉 찼습니다. And so I really request this prayer for you. It is not to simply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237 nations, but it's to really plow into the 5,000 people nations, even the empty places of Korea. 제 얘기가 아닙니다. And these are not just my words. 주께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The Lord said to go into all nations.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하겠다. And I will be with you with all the authority from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럼 모든 족속 이 말이 애매한 단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And so all nations shouldn't be some vague thing. 막 가는 무조건 가야 된다가 아닙니다. And it's not just simply you have to go in there. 영적 세계부터 만들어야 돼. We have to first make the spiritual world. 만민에게로 가라. It says to go to all people.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땅 끝까지 가라. It says to the very ends of the earth. 그럼 멀리 막 차 타고 가야 됩니까? And so does that mean that we have to go and really drive off far? 그러면 얼마 못 가서 가다 못 해요. Then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go that much and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엄청난 유월절 그리스도의 비밀. It is the mystery of Jesus Christ of the Passover. 이 응답을 진짜 붙잡는 시간. May this be the time schedule you truly hold on to this. 그러면 내가 고쳐 달라고 안 했는데 나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Then you don't even have to ask for you to be healed and your disease starts to be healed. 그게 진정답이에요.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없어져. Those are true answers. You didn't even pray for your spiritual problems to be healed and yet your spiritual problems were healed. 나는 그냥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 All I did was simply hold on to the covenant and God worked upon me with his power. 지금 온 세계 우리 렘넌트들. Our remnants throughout the world. 언약 잡으세요. May you hold on to this covenant.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됩니다. Even if you have stumbled, all you need to do is get back up. 렘넌트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Remnants, you can make mistakes.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All you have to do is simply get back up.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You can study well if you can. 하나님 은혜입니다. That's God's grace.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But sometimes it might not work. 괜찮습니다. That's okay. 언약 잡고 일어서세요. Just hold to the covenant and get back up. 그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Why? Because that's not the end game. 여러분의 지금 공부는 끝이 아닙니다. Your studies right now is not the end game. 여러분의 지금 고난 끝이 아닙니다. Your sufferings right now is not the end.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모든 민족에는 이 복음 증언 이후에 끝이 오리라. He says the end will come after the gospel is proclaimed to all nations. 요셉이 감옥 속 갔습니다. Now Joseph went to prison. 끝이 아니에요. That was not the end for him. 여러분 지금 고난당합니까? Are you going through suffering right now? 끝이 아닙니다. That's not the end. 영원한 건 남아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is eternal that's left behind. 많은 사람들 막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있습니다. Oh, it's the end when you die. No, eternity is what remains. 가깝게 여러분 미래도 있습니다. And even what's very near. 우리 후대들도 있습니다. Our next generation. 언약 잡으세요. Hold to the covenant.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this. 순간순간 내가 잡는 게 있다니까 그거 잡으세요. Moment by moment, you grab onto. 그게 something. 뭐냐는 겁니다. But what is that that you grab to? 오늘 주께서 주신 언약 잡으시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that you'll hold on to the covenant that the Lord gives to you and that you could be the witnesses to save the world. 유월절을 강조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God who emphasizes the Passover, we thank you.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know that our spiritual problems can only be healed through Christ and giving us to him. 이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Now may we stand up as your witnesse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Amen. 찬송가 5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2가지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전 세계 영적인 것을 바꿔나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